주신 1라운드 마트에 연락해 하시겠습니다. 먼저 원주 DB의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김종규 선수가 석점포까지 장착하면서 완성형 선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김현호, 김민구, 칼렉그린, 윤호영과 함께 출전합니다. 이 시즌 때 연습 경기를 봤을 때 김종규 선수가 석점을 시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했었는데 이상범 감독이 적절로 또 추천을 했고 본인도 자신 있게 시도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좋은 상황에서 또 분위기를 넘길 때 필요한 석점 슛을 성공하니까 본인의 컨디션도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자, 이어서 고양 오리온의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고양 오리온의 마지막 버팀목 이승현 선수가 나오는데요. 조던 하워드, 최진수, 장재석, 함준우가 함께 출격합니다. 네, 이승현 선수 오리온의 상당히 긍정 에너지를 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지금 몸이 좋지가 않아요. 컨디션이 좋지 않고 부상이 있는데도 지금 경기에 투입되고 있는데 이승현 선수가 좀 살아나야 됩니다. 예. 다른 선수들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역시나 팀의 기둥이 이승현이라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런 이 농구는 다섯 명이 하는 경기이기도 하지만 팀 스포츠예요. 그렇죠.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리온은 지금 분위기가 좀 다운되어 있는 부분을 빨리 벤치라든지 선수들이 그것을 살려서 올릴 필요가 있어요. 예. 자, 오늘 두 팀의 1라운드 맞대결. 일단 1쿼터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두 팀 선수들인데요. 김종규 선수와 장재석 선수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습니다. 자, 칼렉그린 선수가 지금 뭔가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판정에 대한 문의를 좀 미리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칼렉그린 선수가 득점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거든요. 예. 오리온이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먼저 나온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이제 팀워프로 1쿼터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원주 DB가 공격권을 가져갑니다. 김현호, 김종규가 바깥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승현의 타이트한 수비. 자, 패스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바운 패스 연결 골 밑으로. 그리고 공 놓쳤습니다. 가로채기. 조던 하워드가 달립니다. 조던 하워드 올려놓습니다. 득점 실패. 그리고 리바운드 아툼. 자, 먼저 따냅니다. 김현호 오른쪽으로 칼렉그린 측면 빼줍니다. 골 밑에 연결 윤호영. 쉽지 않아요. 그리고 김종규 다가갑니다. 레이업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탭아웃. 김민구가 공을 차지합니다. 터치아웃. 네. 양 팀 좋은 찬스를 한 번씩 놓쳤는데요. 네. 몸놀림은 괜찮아 보여요. 초반에 분위기를 가져가기 위해서 두 팀 모두 상당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요. 양 팀 선수들이 쉬는 기간이 한 며칠 됐기 때문에 컨디션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준우의 가로채기 그리고 왼쪽에 이승현 살짝 띄웁니다. 골밑 장재석 9점. 네.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좋은 자리로 장재석 선수가 잘 하고 들어갔습니다. 예. 김현호입니다. 조던 하워드의 수비 왼쪽으로 전달. 칼렉그린 스크린 받아서 수비가 바뀌었어요. 예, 스위치 디펜스가 나왔죠. 칼렉그린 이승현의 수비 왼쪽으로 주고 김민구 달려듭니다. 그리고 플로터 득점. 김민구. 좋아요. 사실 최근 원주 DB의 승승세 김민구 선수의 역할도 빼놓을 수는 없거든요. 네. 부상에서 회복돼서 지금 경기에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본인도 자신감이 많이 올라섰어요. 그렇습니다. 장재석 바깥쪽으로 건네줍니다. 최진수 다가가면서 왼쪽으로 샤클락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샤클락 남은 시간 2초 1초. 그리고 장재석 골밑. 샤클락 커더가 먼저 울렸습니다. 장재석 선수 샤클락을 보고 슛을 던졌어야 되죠. 예. 장재석 선수가 이미 공을 받을 때 1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드리블을 할 타이밍이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김민구의 플로터 득점. 이제 점수는 2대2 독점. 그리고 원주 DB의 공격입니다. 김민구 타고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장재석. 하워드 앞쪽으로 빠르게. 그리고 최진수 멈춥니다. 장재석 함준우에게. 함준우 다가옵니다. 왼손 레이업. 아, 득점. 김종규를 앞에 두고 거침없이 올라갑니다. 네, 이 선수 점프력도 있기 때문에 아주 과감하게 잘 시도했어요. 예. 칼렉그린 석점 실패. 아,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 딸 있어요. 좌중간 윤호영 석점 실패. 오늘 원주 DB 초반에 석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던 하워드 다운 패스 연결. 이승현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실패.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 장재석.
4명 사이 이번엔 반칙입니다. 김민구 반칙. 네, 이런 부분이에요. 이승일 선수가 저런 자리에서의 찬스는 거의 100% 확률로 성공시켜줬는데 예. 이게 잘 안 들어가고 아, 장재서 선수가 리바운드 잘 가담했네요. 예. 공을 뺏어내려고 했던 김민구 선수의 반칙이었고요. 다시 고향 오리온의 공격 기회입니다. 장재서 공 잡고 있어요. 함준호. 한 번에 찬스를 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김민구와의 승부입니다. 반대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석점 실패. 리바운드 투. 반칙입니다. 이승현 반칙. 김민구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고 이승현 선수 반칙입니다. 자, 다시 원주 DB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설영 선수가 들어오고 예. 장재석 선수를 지금 다시 바꿔주는데요. 예. 현재 허영 선수는 팀내 득점 1위입니다. 오리온의 외곽을 책임지고 있죠. 그렇죠. 허영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석점! 예, 들어오자마자 석점 쳤습니다. 오늘 첫 번째 터치 그리고 바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김민구가 공격적으로 올라갑니다. 다음 패스. 칼렘 그린 빙글 돌았습니다. 막혔어요. 반칙입니다. 이승현 반칙. 네, 이승현 선수 힘에서는 안 밀리고요. 예. 네, 투심 파울이 나왔고 초반에 반칙 두 개가 기록되고 있는 이승현 선수입니다. 지금 1쿼터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왼쪽 갈라줍니다. 김현호. 네. 석점 길었어요. 리바운드 김정규 골밑 가볍게 올려놨습니다. 지금 오리온보다는 DB가 좀 슛 컨디션이 좀 안 좋고 있고 예. 움직임은 괜찮은데 슛 성공률이 좀 떨어져요. 네. 조던 하워드가 선집니다. 아, 들어갔습니다. 조던 하워드 두 점. 경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조던 하워드의 득점력이 좀 살아나고 있더라고요. 네. 언제든지 1대1 공격을 할 수 있는 선수, 예. 마무리를 질 수 있는 선수거든요. 예. 근데 그 템포, 타이밍이 좀 나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던 하워드 득점 장면이고요. 네. 자세도 낮고 예. 네, 드리블 능력 뛰어납니다. 다시 스위치 디펜스 나왔어요. 탈렉 그린 앞에 이승현 올라갑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툼. 루즈볼을 이승현이 따냅니다. 그리고 빠르게 넘어갑니다. 조던 하워드 왼쪽으로 최진수 석점 실패. 그리고 이바운드 허이영 외곽으로. 네, 나쁘지 않아요. 김강성 선수도 들어와 있습니다. 조던 하워드가 직접 쏩니다. 안 들어갔어요. 이바운드는 칼렙 그린. 스포 9-4 칼렙 그린 빠져나왔습니다. 레이업 득점. 지금 최진수의 수비를 일순간에 벗겨내고 있는 칼렙 그린 선수였습니다. 파울도 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제꼈어요. 예. 9-6 석점차. 가운데 김강선 던지지 않았습니다. 스크린 받고 바운드 패스 연결. 이승현. 자, 긁어냈어요. 가로채기 성공. 칼렙 그린 직접 공격적으로 석점만 바깥쪽에서 안으로 파고 듭니다. 유로스텝 들어갑니다. 엔드원. 네, 이 선수 오나쿠 선수 때문에 출전 시간이 좀 적었거든요. 네네. 네, 1쿼터 시작부터 활동량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득점까지 성공시킵니다. 칼렙 그린 오늘 칼을 갈고 나왔네요. 경기 초반부터 상당히 활발한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칼렙 그린 선수입니다. 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본인이 출전 시간이 적다 보니까 그런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본인이 체력 훈련이라든지 운동을 상당히 개인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칼렙 그린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오리온의 선수가 바뀌었어요. 예, 이현민 선수가 나와 있군요. 어슬리 선수가 들어왔죠, 외국 예. 선수는요. 장재석 이현민에게 스크린 받고 이현민 다가갑니다. 장재석 골밑 베이스라인 좀 막혔어요. 자, 밀어내면서 올려놓습니다. 안 들어갔어요. 빠르게 올라갑니다. 칼렙 그린 직접 쏩니다. 두 점! 득점!
부정으로 인정됩니다. 외국인 선수 또 해결사 역할을 맡는 선수들은 저런 부분이 있어요. 예. 연속적으로 득점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장재석 자유프라인 근처입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점수차가 이제 많이 좁혀졌고 경기를 뒤집고 있는 원주DB 김종규 다가갑니다. 막혔어요. 반칙입니다. 장재석의 반칙. 자신 있게 올라갔던 김종규 선수인데 장재석 선수가 블록슛하는 과정에서 손목을 치고 말았습니다. 네. 할렉 그린 선수가 자리를 잘 잡아주면서 길을 열어줬고 김종규 선수가 잘 했는데 아쉬워요. 좀 장재석 선수가 굳이 그렇게 파울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예. 네, 좀 님에 멀었는데 반대로 말하면 김종규 선수가 잘 얻어낸 거죠. 그렇죠. 네. 김종규 자유풍 1구 들어갔습니다. 지난 KT전에서도 석점 2개를 기록하면서 외곽 공격 옵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김종규인데요. 네. 과연 오늘 경기에서는 석점을 시도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시도할 거예요. 찬스가 나면 시도할 겁니다. 네. 자유풍 2개 다 들어갔습니다. 13-9. 자, 원주 DB가 순식간에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흐름은 오리온이 가져가나 싶었는데 칼레크린의 활약으로 다시 DB가 찾아갑니다. 예. 자, 시즌 초반 이 원주동부 이상범 감독의 표정이 상당히 밝을 것 같은데요. 연습을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 시작 전에 이상범 감독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선 뭐 선수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경기를 임해주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아직 그 평가하기가 좀 이르고요. 지금 계속 발전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좀 더 좋아질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나가는 선수들한테 뭐 해주는 얘기는 없고요. 그냥 들어가서 자신감 있게 연습한 만큼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그 얘기 아니면 뭐 다른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참 고쳐야 되는데 선수들한테 그 미스에 대해서는 잘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선수들이 또 그 미스에 대해서 줄이려고 하다 보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플레이에 자꾸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내비두고 있습니다. 뭐 감독 입장에서는 좀 줄였으면 하는데 그건 뭐 제가 좀 속이 좀 썩는 거죠. 뭐. 네, 턴오버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선수들에게 뭐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상범 감독인데요. 올 시즌 팀 최다 턴오버 팀으로 지금 원주 DB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2위 KT와도 격차가 꽤 많이 벌어져요. 네. 수치는 높은데. 네. 저렇게 수치가 높은데도 경기를 이긴다. 네네. 그러면 무엇이겠어요? 수비에서 리바운드와 상대팀한테 득점을 많이 실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네, 그 부분에서 지금 그렇게 개의치 않는 것 같고 이상범 감독 정말 쿨해요. 네, 쿨한 감독입니다. 선수들하고 그렇습니다. 소통도 잘하고요. 예. 13-9입니다. 넉점차 고향 오리온의 공격 기회입니다. 이한빈 왼쪽으로 김강천 과순간 스크린 받고 이동했습니다. 올라갑니다. 득점. 네, 구매 선수들이 화장을 해줘야 돼요. 예. 김강선이 두 점. 다시 두 점 차가 됐고요. 13-11. 가운데 김종규. 칼레크인. 앞에는 장재석의 수비 왼쪽으로 내주고 김종규 다가갑니다. 레이업 득점. 김종규. 빠르고 높아요. 네. 술루 선수가 앞쪽에 있었습니다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신감이 있어요. 예. 이현민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술루에게 B3 울립니다. 네. 그린 선수는 좀 황당해하는 표정인데 예. 올미까지 밀리는 모습이에요. 예. 힘이 상당하네요. 사실 라슐루 선수가 신장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힘은 장사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선수들의 평가가 있었죠. 예. 이현민 왼쪽으로 장재석 석점 라인 안쪽입니다. 득점. 그렇죠. 저렇게 외곽에서 자신 있게 시도하고 성공을 해줘야지만 네. 인사이드 안이 넓어집니다. 그렇죠. 칼렌드인 왼쪽으로 원쪽 선수가 나와 있고요. 반대편 길게 그리고 석점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 따냅니다. 그리고 골 밑에 김종규가 있습니다. 김종규 선수가
먼저 DB에 와서 상당히 농구를 편하게 본인이 아주 신나서 하네요. 예. 본인이 원하는 플레이가 다 되고 있어요. 의도적이지 않고 그냥 들어갔는데 리바운드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예. 또 골 밑에서는 신장이 좋고 빠르고 높이가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선수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예. 페이크로 장재석을 띄워놓고 손쉽게 득점을 하고 있는 김종규였습니다. 1쿼터에만 벌써 8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김종규. 자, 원종훈 선수의 반칙이었고요. 오늘 경기 시작 전에 아무도 없는 체육관에 나와서 혼자 슈팅 연습을 하는 원종훈 선수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과연 오늘 그 결실을 볼 수 있을지. 고양우리원의 공격입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해요. 예. 이현이 장재석에게 가볍게 올려놨습니다. 작은 선수들이 해야만 하는 기술이죠. 예. 지금은 순간적으로 이현민 선수가 수비를 띄워놓고 장재석 선수에게 가볍게 연결했습니다. 네, 신장이 작은 선수들은 저럴 때 상당히 쾌감을 느낍니다. 네. 바깥쪽에서 김태호 다시 뺏고 김창구 연결합니다. 칼레크리 반대편 김종규 이번에 석점 쏩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툭 다시 김종규에게 칼레크리 빙글 돌았어요. 골문 연결 골 뺏깁니다. 달려나갑니다. 김강선 그리고 더블 클러치 막혔어요. 무리예요. 자 마지막 터치 김창모 선수의 터치가 됐습니다. 저런 플레이는 팀 동료들의 사기와 또 집중력을 만들어내는 좋은 플레이예요. 예. 마지막에 김창모 선수가 몸을 날리면서 살려보려고 했었는데요. 네, 이상범 감독도 상당히 박수를 쳐주면서 격려해줬고 예. 팀 분위기가 좋다는 그런 모습들이 다 여러 군데서 나오네요. 그렇군요. 아셜로 들어갑니다. 자, 몸을 부딪히면서 들어갔는데요. 이번에도 칼렙 그린의 반칙. 칼렙 그린은 이제 개인 반칙 두 개째입니다. 네. 아, 솔루 선수 지켜보니까 신장이 작지만 인사이드에서 파워를 가지고 하는 선수인 것 같은데요. 예. 우선 칼렙 그린 선수가 맞기에는 파워 면에서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예. 자유투 두 개를 얻었습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난 SK전에서 이제 국내 데뷔전을 치렀던 아쉘루 선수인데 그 당시에는 12분밖에는 소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조던 허워드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뛰었고 아쉘루 선수는 많이 뛰지는 않았어요. 파울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죠. 예. 네, 한국 농구 적응을 하는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 가운데 하나만 들어갔습니다. 원종훈 선수가 공을 잡고 있는데 공과는 상관없는 지역에서 휘슬입니다. 자, 이미 팀 반칙에 걸려있는 고향 오리온인데요.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지금 원주 DB가 5연승을 하고 네.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이유는 김종규와 온누아쿠, 윤호영, 그린 이런 확실한 선수가 인사이드 골밑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네. 외부 선수들이 좀 마음 놓고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범 감독도 식스맨, 에임맨 이런 선수들을 좀 과감하게 기용하면서 체력 세이브도 해주고요. 예. 네. 칼렙 그린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이상범 감독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네. 시즌 초반에는 식스맨이 조금 기량이 좀 떨어져서 주전 베스트 라인업하고 좀 격차가 있다. 네네. 그걸 걱정을 했는데 상당히 승리를 싸우면서 식스맨 선수들도 자신감을 찾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강선 베이스라인 쪽으로 달려듭니다. 반대편 빠져나왔어요. 이현민에게. 원종훈의 수비. 바깥쪽 김강선 석점 실패. 리바운드 김창모가 네. 따냅니다. 그렇게 날라 들어가면서 리바운드 해주고요. 예. 칼레크린 빠져나왔어요. 자, 일단 이현민이 속도를 늦췄습니다. 원종훈 던지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괜찮아요. 반대편으로 김창모에게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김종규 칼레크린. 샷클락 6초 남았습니다. 김창모 석점 성공. 네, 김창모 선수 수비 리바운드 또 디펜스 또 석점까지
아, 아주 좋은 플레이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칼렙 그린의 가로채기. 하프라인 넘어왔습니다. 자, 둘 때가 마땅히 없었는데 김종규가 외곽. 자, 지금은 김강선과 칼렙 그린의 충돌인데요. 자, 김강선 선수의 반칙이 지적됐습니다. 칼렙 그린에게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우선 이런 상황에서는 공격하는 오펜스 입장이 좀 더 우선권이 있어요. 예. 예, 디펜스 선수들은 길을 열어줘야 되고 아니면 미리 가서 막아야 되는데 예. 진로 방해가 되죠. 그렇군요. 지금 아쉬워요. 고향 오리온은 팀파울 상황인데 이런 자유투 파울로 지금 넉점의 점수를 주고 있거든요. 예. 선수들이 생각하는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자유투 두 개가 모두 들어갔습니다. 24대 16. 8점 차. 이제 1쿼터 남은 시간은 58초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오리온이 지금까지 공격력이 상당히 뛰어난 팀이 아니에요. 네네. 지금까지의 수치 기록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울로 7점을 하면 공격에서 어려움이 있고 뒤처지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조던 하워드 허일영에게 허일영 파고들다가 뒤쪽으로 이승현 적점 라인 안쪽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밸런스가 안 맞아요. 예. 원래 이 선수 이런 슛은 찬스는 다 넣어줬거든요. 그렇죠. 김종규 밀고 들어갑니다. 일단 바깥쪽으로 빼냅니다. 공을 돌리면서 디베노 줄 데가 없어요. 네, 디비 선수들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김창모 이번에도 적점. 1쿼터는 김창모 선수가 상당히 눈에 띄네요. 27대 16, 11점 차. 이제 샷클럭과 게임클럭의 차이는 약 3초 차이. 주전 선수도 3명이 빠졌는데도 이렇게 많은 득점을 해내고 있어요. 예. 조던 하워드 시간을 먼저 보냅니다. 샷클럭 4초 남은 상황. 하워드 석점. 네, 따라가네요. 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2초, 1초. 칼렙 그린 마지막 슈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쿼터가 끝이 났습니다. 27대 19. 원주 DB가 앞선 가운데 1쿼터가 종료됩니다. 네, 원주 DB는 확실한 김종규, 그다음에 김창모 선수의 허스 플레이. 아, 팬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27대 19, 8점 차. 1쿼터는 원주 DB가 앞선 가운데 끝이 났습니다. 원주 DB 이 식스맨들의 활약이 돋보였던 1쿼터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본인들이 무리한 득점 욕심보다는 네. 수비에서부터 시작하고 있고 네. 또 허슬 플레이 이런 부분에서 잘 되다 보니까 공격도 자연스럽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2쿼터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고양 오리온의 공격으로 2쿼터 출발합니다. 고양 오리온은 팀이 가지고 있는 색깔, 포드진의 활약이 필요해요. 예. 오리온은 포드진이 좋다는 신장과 외곽슛, 인사이드 스피드 그 부분이 강점이거든요. 그렇죠. 최진수 빈들 돌았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러치. 네, 좋아요. 반칙입니다. 준비하던 윤호영의 반칙. 아, 지금은 최진수가 수비를 달고 움직이면서 수비 두 명 사이로 뚫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마지막까지 윤호영의 수비 반칙이 지적됐습니다. 네, 신장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런 플레이도 가능하고 장점이 많은 선수예요. 예.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진수 자유투 1구도 소중합니다. 네. 사실 고양 오리온이 그 리그에서 자유투 성공률이 가장 좋은 팀인데요. 77.6%. 아, 그런데 지금 최진수의 자유투 두 개는 모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예. 얼마만큼 던졌는가도 중요해요. 아, 그렇죠. 많이 예. 만들어냈는지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김현호 안쪽으로 하지만 가로채기. 예, 속공으로 연결해야 돼요. 하워드가 달립니다. 최진수에게 그리고 가운데 골밑 수비를 띄워놓고 그렇죠. 반칙입니다.
장재석 선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슈팅까지 시도를 했는데요. 반칙을 얻었습니다. 성공을 거두면서 보너스 자유투도 얻으면 상당히 좋을 뻔했는데 예. 그 부분은 되지 않았고 우선 지금 이 쿼터 시작은 오리온이 하워드 선수와 포우드진이 하락으로 지금 분위기를 좀 잡아가고 있는 모양이네요. 예. 사실 고향 오리온의 최고 장점 가운데 하나는 190 중반대에 이르는 이 포워드 라인. 그 선수들이 모두 슈팅력이 있고 스피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이승영, 이승현, 장재석, 최진수, 헐령 이 네 선수가 오리온의 장점이거든요. 예. 사실 이 선수들은 어느 팀에 가더라도 주전을 할 수 있는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잖아요. 물론 여기서도 주전이죠. 예. 네. 네, 이 선수 중에 이승현 선수가 부상으로 좀 컨디션이 안 좋고 네. 또 헐령 선수도 기복이 좀 있고 이 네 선수가 꾸준하게 활약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칼라그린 바깥쪽 이면호 열렸습니다. 석점 실패. 그리고 이 공이 가운데 떨어졌어요. 김평 선수가 처리합니다. 리바운드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예. 칼렌크린 장재석 수비 뚫어냅니다. 그리고 외곽으로 어렵게 잡았어요. 남은 시간 1초. 자, 라인을 밟았네요. 칼렉 그린 선수가 본인한테 헬프 디펜스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패스 아웃을 하는 모습이 자주 나왔는데 예. 지금은 살짝 높았어요. 네. 라인을 살짝 밟았습니다. 고향 오리온의 공격 기회. 칼렙 그린이 벤치로 들어가고 우누아쿠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정말 DB의 복덩이죠. 우누아쿠 예. 선수. 조던 하워드. 스크린 다운 패스 연결 골밑 장재석 올라갑니다. 득점. 네, 좋은 패스 나왔습니다. 예. 점수차를 좁힙니다. 27대 23. 다음 대 김창고. 멈춰놓고 외곽으로 연결. 윤호영 다시 김현호에게. 두 명 사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트래블링이 지적이 됐군요. 네, 맞습니다. 김현호의 트래블링. 자, 다시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김현호 선수가 쭈핏 할 필요가 없고 바로 올라가든지 슛을 시도했어야 되는데 예. 엄짓하면서 저런 스텝이 나옵니다. 저런 스텝은 다 트래블링이에요. 예. 서유령 선수가 바로 트래블링을 어필했고요. 고향 오리온의 공격 기회. 조던 하워드, 효진수에게 석점 라인 바깥쪽 그렇죠. 들어갔습니다. 저는 오리온에서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네. 이 선수 최진수 선수가 확실하게 득점 포인트를 가져가고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 첫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최진수 석점을 꽂아넣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27대 26 한 점 차가 됐습니다. 자, 출승 감독이 올 시즌 초반에는 현재 1승 5패로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 시작 전에 출승 감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외국인 선수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그 득점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던 하워드가 뛰지 않는 시간에서는 조금 빈 공에 시달리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상대 팀의 어떤 부분을 맞춘다기보다는 당장은 지금 그 새로운 선수하고 호흡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했던 것을 굳건히 해나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의 스타트가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서는 이제 득점이 저희가 좀 앞설 때는 추격해오는 상대팀에 비해서 조금 해결 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해결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선수는 아주 단순하게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수비하고 리바운드 또 공격에서 뛰어주는 이런 세 가지 역할만 부여할 생각입니다. 리그에서 득점 무인 시간이 가장 짧은 팀이 바로 고향 오리온입니다. 올 시즌 최소 이 득점 무인 시간 팀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향 오리온이 지금 7분 2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 부분은 1쿼터부터 앞서가지 못한다. 예. 이런 얘기도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우선 추인승 감독이 냉정하게 팀 진단을 잘 했어요. 예. 해답을 어떻게 방향을 찾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김민구가 다시 들어오자마자 석점을 쏘아올립니다. 다시 점수차를 벌립니다. 30대 26 넉점차 이승현. 원조 TV는 어떤 선수가 들어와도 활약할 수 있는 기회와 자신감이 있어요. 다음 팬 이승현 뒤로 빼고 최진수 석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 점차 30대 29. 고향 오리오는 분위기를 살려야 되고요. 예. 유도영 김민구에게. 자, 지금 홍준우 선수가 손을 댔는데요. 파울입니다. 네, 적극적인 디펜스 괜찮습니다. 샷클럭은 14초로 정정이 되고 원주 TV의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김태웅 선수가 공을 잡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계속 흐르는데요. 바깥쪽으로 뺍니다. 김민구 안쪽으로 오누아쿠 골밑 더블 클러치. 자, 득점은 인정되지 않았고요. 그 전에 허일영의 반칙입니다. 슈팅 파울로 인한 자유투 두 개. 오누아쿠 선수의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주 DB가 지금까지 1등을 달릴 수 있는 이유, 5연승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오누아쿠 선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 선수가 외국인 선수지만 구준일, 리바운드, 디펜스 이런 것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제목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또 잘 들어갔습니다. 어느 국내 선수 못지않게 잘 들어가요. 예. 오누아쿠 선수가 자유투 던질 때마다 관중석에서 탄성이 나오거든요. 네. 이제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맨 처음에는 저도 좀 신기했거든요. 예. 자유투 2구 역시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가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예. 아, 본인만의 루틴과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32대 29 석점차 조던 하워드. 자, 한 선수가 넘어졌어요. 김민구가 일어났습니다. 조던 하워드 우중간. 자, 반칙 선언됩니다. 김창모 선수의 반칙이었고요. 김민구 선수가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데요. 네, 스크린을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지금 명치를 살짝 맞은 것 같고요. 예. 고향 오리온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조던 하워드 오른쪽 허일영 다가오면서 쏩니다. 정확합니다. 네. 허일영 신장도 좋고 높고 타점이 높기 때문에 예. 블락킹 하기가 어려워요. 네. 윤호영이 한쪽으로 투입합니다. 김민구 다시 건네주고 달려오면서 윤호영 2점. 이런 플레이가 상당히 힘들이지 않고 편하게 득점하는 거거든요. 예. 팀 동료들을 살린 플레이 좋습니다. 34대 31 그리고 조던 하워드 동점 석점포. 네, 오늘은 오리온의 외곽포가 좀 이제는 잡혀가고 있거든요. 예. 네, 오늘 경기 모르겠습니다. 34대 34 그리고 오누아쿠 득점 실패. 역전을 노립니다. 조던 하워드. 예, 제껴야죠.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예. 들어갔어. 역전 석점. 네, 자신감이 있네요. 조던 하워드의 연속 석점포. 동점과 역전을 모두 본인 손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호영 다운 패스 연결. 그렇죠. 정팀 수비 두 명 반대편. 그리고 김민구가 쏩니다. 들어갑니다. 김민구. 다시 독점. 37대 37. 조던 하워드 다운 패스 연결. 이승현에게. 오누아쿠가 맡고 있습니다. 함준호가 뒤로. 자, 그러면 이제 10초 안쪽으로 떨어졌고요. 해결해야죠. 조던 하워드 김창모의 수비. 하워드 왼쪽 주고 함준호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는 오누아쿠. 김민구 오른쪽 김창모 다시 바깥쪽으로 반대편 전환. 김창모가 쏩니다. 두 점 실패. 그리고 오누아쿠 리바운드. 김민구
다시 외곽으로 발라줍니다. 패스가 돌았어요. 석점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는 조던 하워드. 자, 그리고 일단 다시 하워드에게 연결합니다. 막아서는 선수가 없는데요. 석점 들어갔습니다. 네, 원주 DB는 본인들이 누지하게 하면 안 돼요. 예.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상대 팀도 프로팀 선수들이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40대 37. 이제 고향 오리온이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이런 모습들을 보고 싶어서 경기장에 오는 거예요. 또 네. 외국 선수가 저런 플레이를 해줘야 되고요. 그렇죠. 지금 순간적으로 조던 하워드를 막아서는 수비수가 아무도 없었어요. 네, 팀 디펜스가 좀 실수가 있었어요. 예, 조던 하워드가 이번 쿼터에만 석점 3개째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동점, 석점, 역전, 그리고 다시 역전. 조던 하워드의 석점 3개입니다. 자, 이번 시즌 평균 득점이 18.3득점. 물론 마커스 랜드리가 빠진 이후에 출전 시간을 독점했기 때문에 많은 득점을 올릴 수도 있긴 했습니다만 홈에서는 22.5득점, 원정 경기에서는 득점이 좀 더 좋아하더라고요.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량은 괜찮아요. 네네. 네,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 농구에 적응 중이고, 하지만 이 선수가 중요한 것은 네. 정말 해줘야 될 때는 본인이 좀 무리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네네. 그때는 좀 피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 부분에서 추인스 감독이 해줄 때와 안 해줄 때, 그러니까 팀플레이 할 때와 본인이 해결할 때를 좀 아직 모르고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KBL에서 외국인 선수는 에이스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과연 이 조던 하워드가 클러치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일단 이 쿼터에 상당히 좋은 득점력을 보여줬어요. 네. 현재까지만 벌써 14득점째를 올렸습니다. 석점슛 4개 던져서 4개 다 들어갔어요. 고향 오리온은 지금 분위기를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데 최승 감독이 전체 선수도 다 바꿔주네요. 그렇습니다. 최승욱 선수가 일단 돌아왔습니다. 예, 3쿼터, 4쿼터를 좀 대비하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예. 윤호영 파워클래스 우누아크에게 반대편 열려있습니다. 김태호 석점 실패. 자, 리바운드 일단 먼저 따냈고요. 김강철이 빠르게 이현민 쪽으로, 이현민 넘어왔습니다. 탑에서 김강철 다시 우중간 아숄루 골을 놓칩니다. 공격권은 여전히 고향 오리온. 우누아크 선수 마지막 터치를 운영이 됐고요. 원주 DB도 선수 교체를 합니다. 윤성원 선수가 들어왔어요. 다음도 이현민, 장재석. 자, 툭툭 치고 들어갑니다. 돌아서면서 뱅크샷 득점. 네. 윤성원 선수가 지금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 막기에는 아직 컨디션이 아니었어요. 코트에 예. 몸빛이 안 풀리지 않았어요. 김민구 어렵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가로채기. 이현민 빠르게 달립니다. 이현민 멈춰놓고 자, 쏘지 못해요. 그리고 아숄루에게 다가갑니다. 아숄루 두 점. 그리고 김민구 역습. 들어갔어요.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 윤성원. 수비하던 최승욱 선수의 반칙입니다. 김민구 선수가 곧바로 속공 기회 본인이 직접 올려놨는데요. 득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트랜지션이 상당히 빨랐고 예. 윤성원 선수가 리바운드까지 잘 했는데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네. 우누아크 직접 쏩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현민이 공을 잡았습니다. 빠르게 공격적으로 직접 돌파 선택. 그리고 일단 외곽으로 뺍니다. 최승욱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안쪽 띄웁니다. 골맨 장재석. 자, 수비하던 김민구의 반칙이 되겠네요. 김민구 선수도 지금 개인 반칙이 쌓입니다. 네, 도와주는 상황에서 파울이 나왔는데 예. 장재석 선수 팀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상 당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김민구 선수의 충돌 때 무릎 쪽을 조금 만져봤던 장재석이었는데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이언트 1구 들어갔습니다. 장재석. 허리엄 선수는 지금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상당히 로테이션을 많이 가동하고 있는 슈일승 감독입니다. 두 번째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드는 너무 아프고 천천히 일단 넘어갑니다. 김민구가 앞쪽으로 전달하고 다시 김창구가 김민구에게 왼쪽으로. 네, 김민구 선수가 포지가드를 맡고 있어요. 예. 안쪽 뛰어옵니다. 오마크 골밑 인사이드 두 점. 긴장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시장 차이가 너무 납니다. 45대 39. 그리고 이한민이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쳐냅니다만 김민구에게 잡았어야죠. 자 그리고 빠르게 올라갑니다. 김민구 오른쪽 유성호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 숄로의 리바운드 빠르게 전방으로 연결합니다. 이한민 아숄로에게 스텝 받고 올라갑니다. 레이업 득점. 네, 키는 작지만 힘과 스피드는 갖추고 있네요. 예. 아숄로 선수가 다시 한번 점수차를 벌립니다. 47대 39. 지금 원주TV는 김종규 선수가 빠져있기 때문에 수비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예. 김민구 오누아쿠 쪽으로 자 살려냈습니다. 오누아쿠 오누아쿠 자 패스 연결은 통하지 않습니다. 다시 가로 채기 이현민 뒤로 장재석. 지금 저양 오리온의 기회거든요. 예. 점차를 더 벌려야 됩니다. 자 이현민 선수가 지금 아숄로 선수의 위치를 이동하는데요. 아숄로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올라갑니다. 김민구 바운 패스 골맨 레이업 득점. 네. 턴오버는 어김없이 속공을 허용할 수밖에 없어요. 예. 47대 41. 10점 차가 될 수도 있었던 경기가 6점 차가 됐습니다. 네, 좀 더 걸렸어야 되는 오리온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아숄로 수비를 속여놓고 다가갑니다. 블럭이 맞춥니다. 네, 높아요. 오누아쿠의 블럭샷. 자, 그리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김민구 스크린을 받고 다음 패스, 패스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김창모 자 충돌이 있는데요. 볼을 놓쳤어요. 그리고 앞쪽으로 빠르게 김강선 아무도 없습니다. 김강선의 두 점. 49대 41. 네, 원주TV가 기록하고 비슷하게 턴오버가 많이 나오네요. 예. 네, 지금도 턴오버예요. 다시 한번 가로채기 이현민이 또 한 번 볼을 뺏어냅니다. 아숄로에게 건네주고 장재석. 네. 자 이번엔 아숄로의 공격점 안치. 아쉬운 오리온이네요. 예. 자 지금 아숄로 선수와 이현민 선수가 호흡이 잘 맞지 않았는데요. 외국인 선수들이 저런 경향이 많아요. 예. 자 다시 아숄로 선수와 이현민 선수를 벤치로 불러드립니다. 아직 원주TV는 김종규 선수를 투입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네, 3, 4쿼터를 대비하는 모습이고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에요. 49대 41. 윤성원 김민구 안쪽으로 오누아쿠에게 이승현의 수비. 네, 트렌트 패스가 나왔고 던집니다. 반칙입니다. 자, 허일염 선수가 좀 대단히 억울해했는데요. 네, 지금 신장이 작기 때문에 팀 디패스, 트랩 디패스가 들어왔거든요. 예. 오누아쿠 선수에게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네, 오리온 입장에서는 좀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예.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들어간 거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예. 오누아쿠 선수의 자유투 성공률이 대단히 좋더라고요. 네.
본인이 그 이 슛을 선택한 이런 폼을 선택하게 대한 이유도 설명을 했죠. 예. 네, 대학 때 지도자가 이런 슛을 좀 권했고 본인도 연습을 했고 본인이 또 인정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다고. 예. 두 번째 자유투는 들어갔습니다. 49-42. 점수 차는 7점 차. 2쿼터 남은 시간은 20.8초입니다. 고향 오리온이 결국에는 그 열세를 다 뒤집고 다시 리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고향 오리온은 득점력이 오늘 괜찮아요. 네, 49점이면 상당히 많은 득점을 하고 있고 네. 반대는 원주 DB가 수비력에서 좀 균열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조던 하워드 선수가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팀 동료들을 살려주는 플레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눈에 띄고 있고 이 선수 개인의 어떤 본인의 득점력은 여전해요. 대단히 많은 득점을 또 올려주고 있는 조던 하워드 선수가 되겠고요. 팀 플레이에 눈을 뜨게 된다면 조던 하워드의 미력은 더욱더 배가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포인트 가드 역할을 보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득점까지 책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찬스 또 흐름에 대해서 선택하는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네. 네, 농구는 생각이 많으면 안 되거든요. 떨어지면 쏘고 붙으면 돌파한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네. 자연스럽게 플레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지금 현 시점에서 조던 하워드가 고향 오리온을 리드해야 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 장신 포워드 군단을 이끌어야 하는 조던 하워드인데 조던 하워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향 오리온의 경기력이 좀 많이 좌우가 되겠어요. 그렇죠. 추이승 감독이 말했듯이 아솔루 선수는 단순하게 리바운드, 디펜스 그리고 트랜지션 그런 부분만 지적을 하고 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듯이 그러면 예. 득점 외국 선수가 해줄 수 있는 해결사 역할에서 득점은 하워드 선수가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처럼 이 슈팅 적중률이 좋은 날은 특히나 조던 하워드에게 많은 공격이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1쿼터 남아있는 시간은 20.8초입니다. 조던 하워드에게 고향 오리온 입장은 지금 남은 시간에서 득점을 연결하고 마무리하면 상당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원종훈이 수비로 붙었습니다. 양팀 다 팀 파울 상황이거든요. 자, 남은 시간 8초입니다. 조던 하워드 공격이 상당히 유리해요. 스크린 뒤쪽으로 건네주고 김강성 수비를 띄웁니다. 석점 쏩니다. 반칙 선언됩니다. 김창모의 반칙. 네. 자, 김강선 선수가 영리하게 파울을 이끌어냈어요. 네, 깔끔하진 않았지만 김창모 선수의 열심히 하는 모습을 이용했네요. 예. 본인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끝까지 다 막으려고 하다가 점프를 뛰었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죠.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김강선. 장모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네, 아직 경험이 부족한 부분이 이런 장면에서 보이는 겁니다. 예. 자유투 2구 역시 성공. 지금은 파울할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김강선이 만들어낸 반칙입니다. 네, 그렇죠. 51-42, 9점 차까지 왔고요. 세 번째 자유투도 들어갔습니다. 52-42, 10점 차. 남은 시간 1.7초. 오리온의 좋은 마무리예요. 예. 유성우 선수의 마지막 슈팅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2쿼터가 종료됩니다. 10점 차. 이번에는 고향 오리온이 앞선 가운데 2쿼터가 끝났습니다. 네, 고향 오리온이 하워드 선수와 포우즈진의 활약으로 많은 점수를 올렸고 반대로 원주 DB는 아직은 김종규 선수를 아끼면서 3, 4쿼터를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52-42 10점 차. 이제 경기는 3쿼터로 이어지겠습니다. 고향 오리온이 10점을 리드한 가운데 3쿼터가 출발합니다. 1쿼터와 2쿼터가 완전히 다른 경기 양상이었는데요. 이제 원주 DB가 김태술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3 김 중에 두 명이 지금 나왔어요. 예. 고향 오리온은 2쿼터까지 좋은 분위기, 수비와 공격에서의 그런 플레이를 계속 유지시키고 나가야 되고 네.
원주 TV는 아 제가 보기엔 그런 게 있어요. 팀이 잘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순위가 밑에 있는 순위 팀하고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조금 누지한 경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예. 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김현우의 성적. 네. 그런 부분은 이 쿼터 라카에서 상당히 각성하고 나왔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좋은 첫 득점이 나왔어요. 3쿼터 출발을 김현우의 석점으로 하고 있는 원주 DB입니다. 52-45, 7점 차. 최승욱 석점라인 바깥쪽입니다. 들어갔습니다. 아, 네, 좋아요. 석점 응수. 저런 무빙슛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예. 다시 10점 차. 김태술 빠져나왔고 외곽으로 김현우에게. 자, 수비를 달고 움직이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골밑 블락에 막힙니다. 네. 자, 그런데 반칙이군요. 아쉽네요. 김종규 선수가 워낙 높아요. 예. 네, 혼자 쪽으로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슈팅 과정에서 예. 반칙인데요. 손목을 쳤네요. 예. 김종규 선수에게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자유투 이고 성공. 이상범 감독이 2쿼터 때 김종규를 많이 아꼈거든요. 네, 그렇죠. 아직은 체력이라든지 조직력에서 완벽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좀 세이브하는 경향이 있고 예. 그만큼 선수를 믿고 있고 또 3, 4쿼터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조던 하워드가 공격적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어렵게 공을 지켜냈어요. 자, 이번엔 김현우의 반칙. 네. 아, 열심히 뭐 최선을 다해서 수비하는 모습은 좋습니다. 예. 하지만 뺏으려고 너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 뺏지가 빼앗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고향 오리온의 공격 기회. 조던 하워드. 스크린 받고 왼쪽으로 이동. 안쪽 투입. 최승욱 바운 패스. 장재석 뒤로 허희령 쏩니다.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이 다시 허희령에게. 네, 이것도 보이지 않은 턴오버예요. 예. 조던 하워드 여전히 김현우의 수비. 다시 한번 김현우 반칙. 김현우 선수가 맞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자세가 낮고 스텝 상당히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쉽지는 않아요. 조던 하워드가 멀찌감치 남아있습니다. 스크린 받고 멀리서 쏩니다. 석점 들어갔습니다. 네, 축감을 계속 이어가고 있네요. 네, 그리고 한 번에 길게 안쪽 투입 엘리웁 들어갔어. 유도영이 2점. 오리온 득점은 좋았는데 예. 너무 빠른 시간에 실점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조던 하버드가 오늘 석점 슛을 5개 시도해서 5개를 다 넣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슛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예. 자, 지금은 다시 휘슬이 울렸고요. 원주 DB로서는 지난 KT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허운 선수를 막지를 못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경기는 이겼습니다만 허운 선수에게 무려 9개의 성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워낙 잘 들어갔고요. 예. 지금도 그런 같은 상황인데요. 그렇죠. 허희령 페이드어웨이 들어갔습니다. 어려운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허희령. 오늘 고향 오리온 선수들이 연패를 끊겠다는 의지가 대단하네요. 예. 집중력이 상당합니다. 60-49. 윤호영. 자, 김종규에게 안쪽으로 투입. 하지만 가로채기. 장재석이 수비를 해냅니다. 그리고 조던 하워드. 자이트라인 근처에서 이번에 슈팅은 짧았습니다. 그리고 김태슬이 공격적으로 올라갑니다. 스크린 뒤에 숨었어요. 김종규에게. 바깥쪽 내주고 윤호영 뚫리지 않았습니다. 멀어지면서 페이드웨이 득점 실패. 조던 하워드. 자, 공을 흘릴 뻔했습니다. 안쪽으로 최승욱 멀어지면서 블럭에 막힙니다. 하지만 다시 공격권을 지켜냅니다. 자, 그럼 10초. 예, 하워드 선수가 해결해야 돼요. 예. 에이패스가 나오든지 본인 공격해야 됩니다. 자, 볼 놓쳤어요. 볼 놓칩니다. 공격권은
여전히 고향 오리온 공격권입니다. 좀 더 강하게 돌파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너무 컨트롤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남아있는 샷클락은 1.8초인데요. 자, 고향 오리온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네, 1.8초의 시간이라도 정확하게 작전을 짜서 성공을 해보겠다는 최희승 감독의 작전 지시예요. 예. 자, 고향 오리온이 3쿼터 들어서도 기세가 죽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이 조던 하워드의 석점이 이번 쿼터에도 불을 뿜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기억이 5개 던져서 5개를 모두 집어넣고 있는 조던 하워드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 터치 윤용 선수 터치로 인정이 됐고요. 그치? 자, 과연 이 마지막 1.8초에 대한 공격과 수비 두 팀 모두에게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재석이 볼 맞으려고 크리스 트라이 투 겟 더 볼 요거 나오고 이거 헬프하면은 바로 승현이가 야 볼 잡은 다음에 시간이 가니까 급할 필요 없단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you have to lap pass or the pops out the thing. Don't pass it. He's taking it. 그러니까 재석이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 볼을 잡으려고 리드를 하고 승욱이는 따라가서 주석 쏘려고 하라고. Fake, fake, good for shot here. Lap or pop out me. 이게 만약에 안 됐다. This will work. This will work. Has to leave. Come up end of shot. Okay. Yeah. 어이. 샷클락 먹는 게 나으니까. 너. No. 자, 플랜 A와 플랜 B를 동시에 준비를 하고 있는 추일승 감독입니다. 네. 두 명의 선수로 하여금 회크를 하게 만들었고, 예. 그쪽으로 쏠리게 만들었고 그 나머지 선수가 이제 공격하는 방법이고요. 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잡아서 바로 스텝을 놓으면서 슛을 시도해야 돼요. 예. 그렇지 않고 드리블을 치면 제 생각에는 타임 오버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미끼 역할을 두 명의 선수에게 예. 지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승현이 공을 잡았습니다. 석점 라인 안쪽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팔레프링 그리고 장재석의 반칙. 네, 슛 찬스는 났어요. 예. 장재석 선수는 개인 반칙 3개째입니다. 박상우 선수가 투입이 되네요. 장재석은 벤치로 들어갑니다. 자, 김태술이 낮은 자세로 공격 코트로 넘어왔습니다. 조던 하워드의 수비. 김태술 안쪽으로 팔레프린 달려갑니다. 득점 앤드원 팔레프린 역시 김태술이에요. 네. 지금 김태술 선수의 패스를 봤나요? 볼을 잡지 않고 바로 왼손으로 패스가 바로 들어갔어요. 예. 아 좋은 패스예요. 존 폰티가드의 능력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군요. 같은 패스를 해도 저 상황에서 다른 방향을 보면서 패스를 하느냐 또 바로 드립을 치면서 하느냐 또 거기서 한 박자 쉬고 하느냐 이런 것을 템포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걸 보면 명 폰티가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칼라크린을 완전히 살려줄 수 있는 패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전진 수비 허희룡 선수까지는 연결이 됩니다. 아, 칼레크린 선수가 탑에 있으면서 예. 지역방어 형태의 디펜스거든요. 그러네요. 조던 하워드 어렵게 연결됩니다. 아, 수비하던 김태술의 반칙이 지적됩니다. 네, 지금 원주TV가 수비의 변화를 가졌기 때문에 이 예. 부분을 하워드 선수가 빨리 캐치하고 팀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대응이 좀 늦었죠. 네네. 아 다시 1대1 대인 방어로 바꿨어요. 예. 조던 하워드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네. 들어갔어요. 석점 조던 하워드. 오늘 하워드 선수의 속도는 뜨겁습니다. 오늘 석점 성공률 100%입니다. 그리고 윤호영입니다. 우중간 오른쪽으로 김태술 넘어지면서 네. 득점 앤드원. 고스란히 되갚아주고 있는 김태술. 네, 끊길 수 있는
좀 터질 수 있는 원주 DB였는데 예. 다시 기중간 득점이 나왔어요. 자, 조던 하워드를 앞에 두고 득점의 자유투까지 얻어내고 있는 김태술. 네. 조던 하워드 선수 6개 연속 대단합니다. 예. 원주 DB랑 하면 저런 기록이 많이 나오네요. 그러네요. 네. 네, 원주 DB 팀이 좋은 팀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볼거리, 흥미로운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 주니까요. 예. 네, 뭐 이상범 감독의 마음은 좀 타들어 가겠습니다만. 상대 팀으로서는 외곽 공격이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하우드 선수를 전혀 막지 못하고 있어요. 예. 아, 수비가 문제라기보다는 오늘 하우드 선수가 워낙 저기 컨디션이 좋고 그러네요. 예, 좋습니다. 예. 김태술 추가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자, 한 점을 더 따라갑니다. 하지만 1점을 이기던 20점을 이기던 마지막 4쿼터 끝났을 때 이기는 팀이 가정이 안 좋아도 이기는 거거든요. 예. 끝까지 집중해야 됩니다. 고향 오리온은 다시 아숄루 선수와 이현민 선수를 투입합니다. 네. 다음 패스 연결 아숄루에게. 반대편 길게 최진수 칼렉 그린을 맞고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득점. 자, 들어가지 않았고 골 밑에 아숄루 막혔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아숄루. 아, 그리고 유령 선수가 약간 지금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얼굴 부위 같은데요. 예. 유령 선수와 김종규 선수가 있는 골밑은 상당히 높아요. 또 센스들이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예. 아, 아, 여기였군요. 슛을 시도하고 조금 터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지금 윤호영 선수의 블록슛이 나올 때 아솔루 선수의 손이 지금 윤호영 선수 얼굴 쪽에 닿고 말았습니다.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원주 DB의 공격입니다. 김태술이 올라왔고 김종규 거쳐서 김태홍 다시 김태수에게 스크린 받고 반대편으로 윤호영 다시 김태술 석점. 네. 정확합니다. 김태술 3쿼터는 원주 DB 김태술이네요. 네. 65대 58 7점차. 이현민 왼쪽으로 박상우에게. 네, 아직 경기를 리드하고 있는 쪽은 오리온이에요. 네. 더 자신감을 가지고 강화해야 돼요. 아, 박상우 좋아요. 들어갑니다. 네. 팀의 최고찬 선수가 저런 플레이를 해주면 예. 동료들도 각성을 하게 되고 그렇죠. 집중을 하게 됩니다. 예. 9점 차입니다. 67대 58. 하프라인 넘어오는 김태술 안쪽으로 띄웁니다. 칼레그인 베이스라인 돌파. 아, 트래블링이 터졌어요. 네. 칼렙 그린 트래블링. 다시 공격 기회가 넘어갑니다. 외국인 선수들이 트랩 디펜스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예. 다른 리그에서는 저런 수비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경험이 적어요. 최진수 다음 패스 골밑. 자, 살려내나요? 살려냈어. 아, 하지만 베이스라인 바깥쪽이었군요. 베이스라인을 밟고 공을 건드렸습니다. 네. 아쉽네요. 네. 자, 고향 오리온의 공격입니다. 이현민 좌중간 안쪽으로 투입 잡아냅니다. 숄루 3초 남았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아툼. 자, 칼렙 그린이 공을 가져갑니다. 김종규에게. 자, 칼렙 그린이 소리를 질러서 일단 김종규를 깨웠습니다. 반대편. 나갔어요. 다시 한번 턴오버. 자, 원주 DB는 아쉬운 턴오버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비가 좀 잘 안 되고 있을 때 이 턴오버는 선수들을 급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네. 다시 공격권은 고향 오리온 쪽으로. 패스가 좋지 않았어요. 예. 함준우입니다. 좌중간. 툭툭 치고 밀고 들어갑니다. 오른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김종규. 김태술.
다시 윤호영에게. 탈레코린 안쪽에 있습니다. 수비하던 박상우의 마침. 박상우 선수의 반칙이 지적됩니다. 자, 이제 두 개를 얻게 되는 칼레프린. 네, 지금 고향 오리온은 캠프아웃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투를 주어지게 되고요. 예. 아홉 점차 상황인데요. 점수차가 좀처럼 줄진 않고 있습니다만. 자, 원주 DB가 일단 끊임없이 따라 붙고 있습니다. 10점차 바깥쪽으로 벗어날 수 있었던 상황인데, 네. 자, 일단은 자유투 두 개를 모두 넣게 되면 다시 7점차가 됩니다. 도망가려는 자와 잡히지 않으려는 자의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지금 플레이예요. 예. 선수들이 상당히 급하고 조금 집중력 또 차분하게 해야 될 상황인데. 저 마음이 앞섭니다. 예. 자유투 두 개가 모두 들어갔습니다. 7점 차. 이현민이 달립니다. 고향 오리온은 조던 하워드 선수가 쉬고 있을 때 분위기를 내주면 안 됩니다. 예. 김강선 안쪽으로 아쇼르에게 김종규 수비. 툭툭 치고 더블팀 들어왔습니다. 네. 걸렸어요. 바로 채기. 그리고 김태솔 오른쪽. 김태홍. 다시 한번 가로 채기. 아쇼르가 앞쪽으로 박상호. 이것도 아쉬워요. 예. 아쇼르 골 밑. 득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득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반칙 선언됐고요. 주일승 감독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아쉬워하는데요. 예, 뭐 파울을 얻어내서 뭐 자유투까지 시도하게 됐지만 깔끔하게 속공으로 연결시킬 수 있었거든요. 선수들이 빈 곳으로 패스가 잘 안 나갔어요. 예. 최진수 선수가 애초에 좀 비어 있었는데요. 네. 아쇼르의 자유투 1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반대로 원주 DB도 좋은 상황에서 턴오버가 나왔고. 예. 네. 선수들이 좀 급하네요. 67대 60 자유투 2구 들어갔습니다. 이제 8점 차. 자, 원주 DB는 김태웅을 빼고 김민구를 투입합니다. 활발하게 선수 교체를 단행하고 있는 이상범 감독인데요. 김태술 공격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김태술 카운터에서 어렵게 연결 김민구에게. 윤호영 카운터에서 칼레크린 더블팀 반대편 김민구 올라갑니다. 두 점. 네. 김민구의 득점. 중요할 때 점수를 해줬어요. 68대 62. 6점 차가 됐습니다. 이현민. 자, 김태수를 따돌렸어요. 외곽으로 볼이 돌아갑니다. 던지지는 못했고 다시 이현민에게. 샤크는 7초 남았습니다. 이현민 가로챙 성공. 하지만 다시 한번 이현민이 공을 긁었습니다. 공격권은 원주 DB. 그 좁은 구역에 동료 선수들이 좀 많았고 최진수 선수가 볼 잡았을 때 해결을 했어야 돼요. 네. 자, 여기서 일단 칼레그린이 먼저 공을 가로챘고 이현민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68대 62, 6점 차. 김태술, 김종규에게. 왼쪽 좌중간 석점 실패. 다시 점수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 아쇼르가 다가갑니다. 레이업 안 들어갔어요. 다시 추격하는 원주 DB. 김태술 바깥쪽으로 뺍니다. 칼레크린. 자, 김종규가 윤호영을 가리켰는데요. 좌중간 다음 패스. 네, 김종규 좋아요. 들어갑니다. 넉점차. 농구를 알고 하는 선수들과 하기 때문에 김종규 선수가 상당히 편해요. 네. 네, 본인한테 부담이 크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68대 64. 아쇼르 다가갑니다. 외곽으로 빼주고 최진수 올라갑니다.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 이현민이 외곽으로. 박상호 던지지 못합니다. 네, 카레크린 선수 방심했어요. 네. 이현민 패스. 안쪽으로 더블 클러치. 반칙.
김강선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냅니다. 네, 김강선 선수 잘 달려 들어왔고 예. 이현민 선수가 패스가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김종규 선수의 득점인데 윤호영 선수의 패스도 기가 막혔네요. 윤호영, 김태술, 김민구 또 부상에 빠져있는 허우 이렇게 좀 국가대표급 선수들하고 같이 뛰니까 농구도 예. 재밌고 또 보이는 시야도 넓어지게 되고 예.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도 내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김강선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69대 64. 네, 하지만 오리온이 아직까지 이득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유투 2구를 준비하고 있는 김강선. 자유투 2구 들어갔습니다. 70대 64. 다시 6점 차. 네, 김종규 선수를 잠깐 또 쉬게 해주네요. 예. 네. 아직까지 이상범 감독은 4쿼터에 충분히 엎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예. 무리를 시키지 않아요. 김종규에게 다시 휴식을 주고 있는 이상범 감독이고요. 3쿼터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1분 12초입니다. 김태술 공격 코트로 넘어갑니다. 오리오는 조던 하워드가 다시 들어왔고요. 윤호영 다가갑니다. 레이업 떨어집니다. 윤호영 네, 좋아요. 다시 넉 점 차. 70대 66. 조던 하워드가 왼쪽으로 김강선에게 다음 패스 연결 이승현. 툭툭 치고 들어갑니다. 베이스라인 쪽으로 돌았어요. 오! 넘어졌는데요. 자, 지금은 유성호 선수의 반칙이 지적이 되겠군요. 네, 스핀 동작이 상당히 좋았고. 예. 네, 파울이 맞아요. 수비하던 유성호의 반칙. 이승현에게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자유투 1구 성공. 71대 66. 오늘 경기는 고양 오리온이 리드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런 경기에서 승리한 게 모비스전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네, 오늘 연패를 끊겠다는 그런 의지가 대단합니다. 두 번째 자유투 역시 들어갔습니다. 72대 66, 6점 차. 남은 시간 40초. 김태술, 유성호에게. 자, 탈렉 그린을 지금 김강선이 맡고 있는데요. 탈렉 그린 밀고 들어갑니다. 골 밑에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허일영. 아, 가로채기. 골 밑에 김민구 두 점. 센스가 넘쳐요. 김민구 선수. 71대 68, 넉점 차. 아, 허일영 선수가 못 봤어요. 네. 조던 하워드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하워드 선수 지금까지 컨디션으로는 해결해야 됩니다. 예. 조던 하워드 스텝백 두 점. 짧았습니다. 마지막 슈팅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72대 68 넉점 차. 여전히 리드는 고양 오리온입니다. 네, 고양 오리온이 공수에서 지금 아직까지 리드를 빼앗기지 않고 잘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승리하기까지는 1쿼터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이제 남은 시간은 4쿼터 10분. 저희는 잠시 뒤에 이 마지막 10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선수들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요. 네. 공간이 많으니까요. 자, 이승윤 선수가 공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워드에게. 드리블 능력이 좋은 하워드 선수가 치고 오겠죠. 공격 코트로 왔습니다. 조던 하워드. 앞에는 윤호영 수비. 네, 원주 디미니는 시간이 없는데. 네. 아, 이거는 아닌데요. 자, 다가갑니다. 조던 하워드. 샷클럭 5초 남았어요. 반칙 선언됩니다. 네, 이거는 아니에요. 네. 김종규의 반칙. 네. 시간이 꽤 많이 지났어요. 네, 지금 이상범 감독의 지시를 선수들이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지금 팀파울 상황도 아니었고. 네네. 자, 다시 작전 타임이 요청됩니다. 시간은 12.4초가 남았습니다. 자, 글쎄요. 아직은 한 번의 기회는 있습니다. 바로 스틸에 이은 석점. 네네. 네, 그래서 동점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98대 95. 과연 원주 DB가 개막 6연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고향 오리온이 원주 DB에게 시즌 첫 번째 패배를 안길지. 4쿼터는 12.4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는 파울은 있을 수 없거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파울 반칙 작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 여기서는 잡게 해. 이쪽에서는 잡게 해. 이쪽은 더블팀 가는 게 더 나으니까. 마찬가지야. 이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길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뒤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어차피 우리가 이거 지기 때문에 올라와라고. 스틸 놀이라는 거야. 고의는 파울이로, 고의 파울 안 되잖아. 스틸이라는 거. 그렇지. 볼 쪽으로 스틸하라는 거야. 망가졌을 때 바로. 그렇지. 올라가까지.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상범 감독으로서는 글쎄요, 지금 일단 고향 오리온의 공격을 한 차례 막아내고 석점 공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 막아낸 것은 시간이 늦어요. 네네. 첫 패스나 두 번째 패스에서 스틸을 무조건 성공해야 됩니다. 예, 뺏어내야 되는 겁니다. 예, 일단. 그렇죠. 좀 과감한 적극적인 수비가 필요한 원주 DB가 될 텐데요. 네, 원주 DB는 트랩팀 패스를 지시했어요. 네. 야, 고향 오리온도 이런 상황을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운 패스가 나갑니다. 네, 트랩 나왔어요. 이승현. 오! 자, 지금은 김민구 선수죠. 김민구와 하워드의 충돌. 네, 오늘 김민구 선수 눈 부위에 부상을 입었는데도 예. 오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두 선수 모두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석점차. 네, 똑같은 포지션인데요. 이승현. 예, 트레티베스 나왔는데 반대편으로 길게. 예. 최진수에게. 예. 오른쪽 반칙입니다. 남은 시간은 2.9초. 이렇게 되면 고향 오리온이 연패를 끊어낼 것 같습니다. 예. 자, 허일영 선수에게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1구 들어갑니다. 넉점차. 네, 정확하죠. 네. 출승 감독의 깊은 한숨,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출승 감독인데요. 네, 오늘 정말 열정적으로 작전 지시를 했고요. 예. 네, 오늘 승리한다면 정말 큰 대열을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슈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경기 끝납니다. 100대 95. 고향 오리온이 오늘 경기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고향 오리온은 조던 하워드 선수의 폭발적인 석점 슛 그 성공과 네. 또 포드진의 또 활약으로 오늘 정말 1위 팀 원주 DB를 잡는 그런 성과를 이뤄냈고 예. 자신감이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원주 DB는 선수들이 좀 누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하지만 오늘 패배를 통해서 좀 더 앞으로 경기하는데 내용적이나 성적으로 더 약이 되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